오늘 오전 10시 1분경 나로 발사 준비 과정 중 1단부의 발사대와의 연결 부위에서 이상을 발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너 연구진과 기술진들은 이상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발생한 문제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자세한 결과는 조립동에서 기술적 분석을 완료해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난 부품을 그 발사체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고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통 그 씰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구멍에 씰을 하고 외부에 한 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씰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가 터지게 되면 바깥의 것도 같이 압을 견디지 못하게 터져서 최외곽에 있는 그러한 씰이 그 이 접합면으로 돌출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발사체와 지상설비를 연결하는 그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륙을 하게 되면은 요 파랗게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 제일 상단이 분리돼서 발사대로 수거가 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이 분리가 돼서 이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새는 부분은 발사체와 지상설비에 만나는 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